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무한 군민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군공항 무한 이전 반대 골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무안 군민들은 광주 전투 비행장을 무안으로 이전하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혔는데도 전남지사 등이 무안으로 이전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어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전투 비행장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건설된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며 무안 군민의 광주시의 소비와 발전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시간 단축 등의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은 바깥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남읍 옥녀봉 토성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토성과 주거지, 수혈 등이 확인됐습니다. 목포대 박물관은 오늘 해남읍 옥녀봉 토성 시골 현장 설명회를 갖고 산성의 축조 시기를 마한에서 백제에 이르는 4세기에서 5세기로 추정하고 관련 주거지 등을 공개했습니다. 해남 옥녀봉 토성은 해발 160m에서 212m에 이르는 전남에서는 보기 드문 고지성 취락으로 일제감정기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녹산성 구규림 경계도에 기록될 만큼 문화재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2월 신안해상에서 발생한 청보호 전복사고 원인은 과적으로 인해 해수가 유입돼 발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청보호 전복사고수사본부는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청보호 사고와 관련해 구조된 선원의 진술과 합동 감식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과적으로 선박이 기울어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돼 선박이 전복된 걸로 결론 지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청보호 선주와 선장, 기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남도립대가 전남도 의회에서 요구해온 교수의 권한 폐지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철 전남도의원은 도립대 혁신안 추진 결과 보고에서 학측에서 교수의 자체의 모든 권한을 삭제하고 법에, 법에 명시된 대학 평의원 회의 기능을 정상화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교수의 의결권만 삭제하고 심의 기관으로서 유지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이 지난 5일 전라남도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